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 여러분은 경기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토지 929평형 공장창고 경매물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향지원 사건번호 2021 타경 67632번입니다. 감정가는 15억 533만원이며 토지면적 929평에 건물면적은 681평입니다.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최저가는 10억 5373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억 538만원에 2차 입찰은 2023년 1월 31일에 진행이정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공장창고 경매물건은 서울 문산고속도로 내포IC 생활권으로 선유 일반 산업단지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창고 입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경우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신축비 증가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제도적인 제한을 극복하고 각종 부담금 등을 추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부담금과 대체 조성비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공장과 창고 총량례 등의 영향으로 설립 자체가 불가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미 신축된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장과 창고 등의 운영에 있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특히 도시지역 중공업 지역이나 산업단지 내 위치한 공장일 경우 제약사항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경매 낙찰 후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해당 업종의 입주 및 사업자 등록 가능한 용도 지역인지와 건축물 대장상 위반 현황 및 행위 제한사항 등을 사전 체크하여 사업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 시에는 무엇보다 산업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인지를 먼저 체크하여 도로 확보 및 컨테이너 차량의 진입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물류 및 도로 편리성과 전기 및 수도 등의 이용 현황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집가 상승으로 인한 매도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영상 노동력 확보도 필수 요소이므로 수월하게 인원을 충원 가능한지 여부와 공장 및 창고 위치에 대한 인지도 기반 시설의 정도까지 미리 확인하여 운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과금의 미납 현황과 대법원 판례상 산업 폐기물의 처리 의무 또한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공장 및 창고 등 사업지 내의 방치 여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면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랬듯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입찰을 준비하고 법원 경매 또는 유동화 회사를 통한 MPL 방식으로 낙찰받는다면 행정적,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 기존 공장이나 창고를 매입하여 사업 확장 및 신규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을 희망하는 분들은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매물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운영상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파주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매물은 토지 면적 929평형에 건물 면적은 681.2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9월 기준으로 15억 533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10억 5373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3년 1월 31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제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분의 1인 1억 5,538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계획 관리 지역 공장 용지 등으로 개별 공시 지가는 제곱미터당 22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40%에 용적률은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1991년 4월에 사용승인된 경랑 철골조의 공장 등으로 공무상 위반 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동산 말소기준 권리는 2010년 6월 9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9억 7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3억 6,800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 검증사상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입니다. 현황 조사 시 사업자 등록일 기준 대항력 없는 점유자 3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나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파주시 파평면 공장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파주시 파평면 인근 토지 및 공장 창고 등의 매매 내역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파주시 파평면 인근 공장 및 창고 등의 매물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파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파주시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5%, 매각률 46%에 경쟁률은 2.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인근 공장 및 창고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보고서로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이 면책 조건으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토지 929평형 공장창고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